얼마 전에 2020년의 새해가 밝은 것 같은데 어느새 1월도 끝나가네요. 뮤즈 그랑프리도 끝을 향해 달려가고 있습니다. 그럼 이번엔 또 어떤 이야기가 전개될지 다같이 48화 예고편 함께 보시죠. 어젯밤 이상한 꿈을 꿨어요. 밤하늘에서 반짝이던 별 하나가 슝 하고 나라양이 돼서 제 앞에 떨어지지 뭡니까? 아, 개꿈이네요. 아니 아니 끝까지 들어봐요. 나라양이 말하길 선생님 제 분신을 만들어 친구들과 함께하게 해주세요 라는 겁니다. 아, 설마 그 분신이 이거예요? 48화 잊지 마요. 함께 부른 멜로디. 쉿 멜로디 내 역작을 만들고 있어. 다음 주 교장 선생님의 발명품을 기대해주세요. 에? 제 분신? 왜 제가 분신을 만들어 친구들과 함께해야 하는 걸까요? 저는 원래도 늘 친구들과 함께인데 역시 이건 교장 선생님이 그냥 개꿈을 꾸신 거겠죠? 그런데 교장 선생님의 역작이며 발명품이며 도대체 무슨 말인지 이해가 안 돼요. 괜히 걱정만 되는데 이럴 땐 빨리 다음 화를 보면 되겠죠? 내일 바로 48화 본편을 보겠습니다. 도대체 무슨 일이 일어난 거야? 여러분 영상 재미있게 보셨나요? 이런 영상은 어떠세요? 재미있는 영상이 훨씬 많으니까 샤이닝스타 채널 꼭 구독해주시고요. 저 버추얼 나라도 많은 사랑과 기대 부탁드려요. 샤이닝스타 오케이 땡큐!